저기 박예술. 그러니까 이리 좀 와봐요. 아니 말을 이렇게 못해요 오늘. 말을 못해요 지금 많이 참고. 똑바로 자르지. 말을 참고 정제된 언어로 근데 하느라. 결론은 이래.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길은 이재명 대표 입지를 늘려주는 거야. 그렇죠. 당원들이 해결하려지 마. 이재명 대표를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노사모가 2002년도에 노무현 싫어하는 사람한테 호소 편지를 다 보냈어. 그때는 문자를 보내서 이재명 대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아 그렇게 했는데 막, 안 돼요. 아니, 막 그렇게 용이. 했어. 그렇게 했어. 떡도 돌리고 아니, 끝까지 쓰고 꽃도 보내고. 끝까지 해야지. 새가 안 울면 울 때까지 울려야지. 아니 그래서 제가 방법을 생각했어요. 방법을 생각했어.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계시는 반개혁파 일명 수박이라 불리는 의원들의 지역구에 당원 가입을 시키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참, 그거보다 내가 그래야 해요.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은 윤석열은 이제 곧 끝장이나 뭐 윤석열을 잡는 게 이재명 대표를 도우는 길이야. 촛불 집회에 나와서 윤석열 그렇죠. 150만 모으는데 개딸분들도 힘을 좀 보태면 윤석열이 빨리 끌어내려오면 매주 나가고 금방 있습니다. 대선도 있고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될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지잖아. 근데 왜 안 나오는 거야? 전 나갑니다. 나가보면 한 명도 없어 젊은 사람은. 많이 나와요 그래도. 요즘. 어디 가는 거야? 저는 나오는데요. 안 나오는 사람한테 한마디. 많이 나오십시오 여러분. 네. 결국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근데, 근데 윤석열을 끌어낸 건 안 돼. 아 참. 왜냐 민주당이 개혁돼야 되거든요. 참나 원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한테 맡겨 개혁은 왜 다 하려고 그래 당원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개혁을 잘 할 테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입지를 넓혀서 이재명 대표가 그 민주당을 좀 그 대표로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니까. 해결을 하지 말고. 아니 이재명 대표가 해결을 못하도록 민주당에서 노사모가 했던 방식으로 아니야, 해봐. 그렇게 한다고 되지 않아. 아니, 노사모가 성공했잖아. 아, 그래서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총구를 윤석열한테 돌려. 오늘 윤석열 지지율 27%야. 다음 달 7월 달에 우리가 끌어내릴 테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드는데 열중히 하고 지금은 윤석열한테 총구를 돌려주면 돼. 지금 뭐 지금 민주당 지지율 높아지고 국민의힘 지지율 떨어지면 민주당에서 나가라 해도 안 나가. 앞으로 이제 다 민주당 지지율 높아지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지 저기 강화되고 그러면 수박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한테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럴 텐데 뭘 조급하니 그러고 있어. 그래도 우리는 수박 다 파주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맥놓고 아이고 외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네. 나는 수박타파한테 외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은 수박아 정신 차려라. 우리랑 같이 가자. 이게 더 위치 아, 좋은 거지. 얘네들은 말로 안 되더라. 아 참 그걸. 아 참 정말. 아니 노사모는 그렇게 했다니까. 저기 노무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하고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요 참. 하여튼 내가 보건데 저기 개딸이라고 그러지. 네. 예. 이 앞으로 윤석열이 무너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나오고 민주당 지지율이 60% 가면 민주당 결속돼. 갈 데가 없잖아. 뒤쳐서 해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개딸들도 집회 좀 나오라고 윤석열 촛불 집회. 나와야죠. 좌우 중도 합자? 좌우중과 아니라 저기 지금 앞으로 5월 달에는 전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려고 지금 내일 우리 거기 대위도 가고 지금은 촛불행동 혼자만 하는데 다 이제 뭉칠 거야. 저 천주교 불교도 어저께 윤석열 퇴진 기자회견 현장 나 갔다 왔어요. 천주교도 하지 기독교도 지금 하고 있지. 윤석열은 갈 때는 이제 농민들도 다 딱 한 군데 있어. 김건희하고 쪽 어디 구석방으로 가는 데뿐이 없어. 하여튼, 아니 여기 강경파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일을 할 수 있게 이재명 대표가 정리할 수 있게 과정만 잘 정리해 주세요. 다 흘려오지 뭐. 다 못하지. 쫓아내도 이재명 대표 못 쫓아내라고 그러고 쫓아내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를 사랑하는 235요라면은 이재명 대표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입지를 넓혀주라고 난 얘기해 주고 싶어. 내 의견일 뿐이야. 예, 이상입니다. 이상은 조심님의 의견이셨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굉장한 활발한 토론 저는 지향합니다. 다름은 서로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토론하며 가치의 지향점이 같다면 추구하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총질 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토론하십시오. 나온다고 하시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부 총질 하시고 싶으신 분들 저에게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저는 진짜 활발하게 토론을 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지자분들도 힘내시고 또 많은 시민분들 지치지 말고 화이팅입니다. 저도 요즘 너무 많이 힘든데요. 이렇게 지치면 이재명 당대표는 더 많이 지친다라는 걸 느꼈어요. 이재명 당대표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악착같이 버텨야지 이 악물고 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전부 다 수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내린다 했는데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응원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화면 좀 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